일단 오늘은 APM 한 150으로 하는 거지만 다른 분들에 비해 좀 빨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애초에 한 손으로도 좀 많이 해봐가지고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야 이거 왜 이래? 게임 할 때, 빌드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빌드를 배우려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본인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완전히 프로들이 쓰는 빌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알아서 상대방이 뭐 하는지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쓰기 좋은 빌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프로들은 보통 이제 3멀티도 빨리 먹고 3멀티도 빨리 먹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보통 손 느린 초보자분들께서는 한 투베이스 그러니까 앞마당만 먹고 플레이하는 거를 많이 즐겨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위주로 해볼게요. 뭐 일단 초반 빌드는 인구수 17까지 이제 대군주 한 마리 찍고 위벌레 찍다가 앞마당을 먹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일벌레 두 마리를 찍고 가스랑 살란봇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 채팅을 채팅 돼 있네. 상대방이 지금 테란이네요. 테란이니까 앞마당 먹고 한번 해보죠. 보통 테란전에는 히드라, 맹독충, 저글링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일단 여왕 두 마리 찍고 산란 완성되면은 저글링 한 4마리에서 6마리 정도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대군주 같은 경우는 한 마리는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주변을 좀 띄워주세요. 주변에 있는 시야를 좀 밝혀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발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일벌레를 계속 찍어주고 여기서는 이제 가스를 원래 보통 게이머들은 빼거든요. 3멀티를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벌써 할 필요 없으니까 가스를 계속 캐고 이제 이렇게 퀸이 두 마리가 나오면은 펌핑을 해줍니다. V를 눌러서 스킬 써주고 앞마당에 퀸을 한 마리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군주로 앞마당 갔는데 사령부가 없어. 그러면은 이 저글링으로 한 마리만 던져서 정찰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번식지를 갑니다. 번식지를 가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군주는 항상 인구수를 확인해서 잘 찍어 주셔야 돼요. 막히지 않게끔. 그리고 점막도 한개 펴주고. 저글링으로 봤을 때 병영이 많은 게 보여요. 그렇다면은 맹독충 기지를 짓습니다. 왜냐면은 해병 많은 빌드한테는 맹독충이 많으면은 카운터를 칠수 있어요. 해병 많은 빌드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앞마당에 일벌레가 많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스 두개 올려주고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해란하세요. 계속 일벌레 찍다가 돈 많잖아요 지금. 본진에 한개 추가해 주세요. 부화장을. 그다음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오는 걸 보이잖아요. 이제 저글링을 찍을 거예요. 가스 넣고. 그리고 이제 본진에도 가스랑 히드라랑 진화장을 지어줍니다. 저글링 찍으면서 그리고 맹독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도 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막 펴주면서 저글링을 계속 찍고 싸우면 돼요. 항상 맹독충이 먼저 앞장서고 저글링이 싸우는 거예요.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이러면 알죠? 이제 쉽게 막을 수 있죠.
이제 상대방의 러쉬를 한번 막았어요. 그쵸? 한번 막았으면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방어력 업그레이드 해주고 한번 막았으니까 멀티를 한 개 더 펴줍니다. 보통 저그는 다른 종족에 비해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일벌레랑 병력을 되게 잘 찍어야 돼요. 다른 종족은 연결체랑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일꾼만 뽑는 전용 건물이 있잖아요. 근데 저그는 그냥 일벌레로 딱 공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력을 일벌레를 잘 찍어야 병력도 이제 필요할 때 딱딱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 일벌레를 너무 많이 찍다가 병력이 없어서 밀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히드라를 뽑습니다. 히드라가 이제 테란전에 좋은 부족합니다. 이유가 상대방의 의루선이랑 해병불곰 상대로 굉장히 세요. 뮤탈리스크도 예전에 썼는데 뮤탈리스크는 토르라는 유인한테 굉장히 약해가지고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속업도 해주고 이제 뭐 진화장 두 개도 올려주세요. 보통 테란전에는 진화장 두 개 올려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심고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3멀티 완성되면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3멀티 완성되면은 핀을 찍고 불가능합니다. 펌핑 해주고 일벌레를 찍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한 일벌레는 한 66마리 63마리 그 정도가 좋아요. 너무 많이 찍어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계속 히드라 저거 히드라 저걸만 찍고 가스를 6개 캐주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해줍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지금 상대방이 아직도 안 마당이 없잖아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 대군주를 봤는데 있네요. 어쨌든 안 마당이 있어도 3멀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상대보다 멀티가 한 개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유리하다는 뜻이겠죠? 부유하다는 뜻이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돈이 남잖아요? 진화 완료. 이럴 때는 이제 군락도 가줄 수 있으면 가줍니다. 아군이 공격하고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히드라가 보통 히링링 비율은 히드라 한 16마리에다가 그 다음에 링맹독이에요.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드라가 지금 지금 이제 12마리 정도 있거든요. 12마리 있으니까 4마리만 더 뽑고 확장심이 있죠. 링맹독만 찍을 거예요. 그러면서 3월티 펴주고 어떻게 생긴지 알죠? 그다음에 군락도 가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제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플레이하시는 분께서 공격을 가고 싶어 그러면 한번 가보세요. 근데 공격 가다가 상대방의 유리선이 오면은 내가 정지당할 수가 있어요. 설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기고 싶으면은 수비만 하다가 한 200까지 쌓으세요. 그때 이제 싸우는 걸 추천드리지만 지금같이 내 병력이 많고 상대방의 병력이 별로 없잖아요. 저글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력 뽑다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상대방 병력이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부른다. 이러면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이러면 그냥 가도 돼요. 러쉬를 이제 여기서 업그레이드 꾸준히 찍고 이제 나는 상대방의 의루선이 너무 무섭다 그런 경우는 펄척수랑 성큰 두 개씩 지어 놓으세요. 그건 안 돼요. 이렇게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러시 간 거는 이제 연극충은 항상 따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컨트롤해주고 컨트롤하기 좀 힘들면은 연극충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무빙을 해놓으시면은 돼요. 연극충은 어차피 죽으면은 알아서 공격이 되거든요. 어택을 찍다가 괜히 불곰한테 다 맞으면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택만 찍지 말고 무빙을 찍으세요. 무빙을 이렇게 마우스로 3월티 완성되면은 3월티 완성되면은 일벌레는 한 80마리까지 찍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야 이제
병력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80마리는 좀 너무 많은 것 같다 싶으면은 한 75마리? 그 정도가 좋죠. 이제 맹독충의 유무가 크기 때문에 맹독충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피곤해서 먼저 자러 갑니다. 유튜브로 크로토스전 괴릭님 잘 배우겠습니다. 아유, 켄고 대장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푹 주무시고 내일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란이네요. 테란 상대로는 히링링이 좋거든요. 히링링이 이제 히드라 저글링 맹독충을 줄여서 히링링이라고 하는데 그 운영을 아까는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무탈을 한번 해볼게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물론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면 재밌잖아요. 한 개만 하는 것보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토스전과 똑같이 앞마당 짓고 일벌레 두 마리 찍고 플레이합니다. 이 대군전 상대 앞마당 쪽에 가지고 어? 뭐죠 이거? 상대방이 이렇게 앞마당에 앞에 이렇게 지었어요. 이럴 때는 일벌레가 나가줍니다. 물론 이제 늦게 봤어. 늦게 봤으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일벌레가 나가지 말고 산란몬 찍고 성큰 가재축수나 일벌레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빨리 봤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건설로봇을 죽이면 돼요. 다른 것보다 건설로봇을 죽이면은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일단 건물보다 건설로봇을 죽이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일벌레 빼주고 가스 짓고 운영하세요. 그러니까 일벌레 한 3마리만 앞두고 전부 다 남기면은 비효율적이니까. 그쵸, 이렇게. 자, 이러면 상대가 나갈 거예요, 게임을. 안 나가면은 또 내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쵸? 취소시키고 한번 일벌레로 정찰해볼게요. 지금은 왜 정찰하냐면은 상대방의 병영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유리한지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스 넣고 일벌레만 찍으세요. 지금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지금은 광물이 부족합니다.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앞마당을 먼저 지었네요. 앞마당 먼저 짓고 병영이 두 개야. 자, 이러면은 가스를 한 개 더 지어줍니다. 제가 확실하게 끝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면은 생성되었습니다. 보면 만약에 이게 군수공장이었으면은 링맹독을 저글링 올인을 하면은 안 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병 위주기 때문에 맹독충 올인하면은 무조건 끝납니다. 바로 찍고 가스 두 개 올려줘요. 원래 보통 가스 한 개만 짓는데 이번 판에는 제가 가스를 좀 늦게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소보다 가스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올린 거예요. 여기서 바로 이제 맹독충 중심 찍고 가스 다시 빼줍니다. 가스는 두 개로만 캡시다. 한 개만 빼고. 그냥 저걸로 계속 찍으세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 계속 찍으면 돼요. 저걸.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스타트가 애벌레만 쭉 찍어도 APM이 올라가가지고 APM이 굉장히 높게 나오네. 근데 보시는 거는 부족합니다. 또 느려 보이니까 괜찮겠죠? 광물 안 들고 있는 거 어떻게 빼냐고요? 그냥 저는 드래그해서 보고 이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죠. 그 따로 막 광물 있는 것만 빼는 키는 딱 따로 광물 없어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대군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달립니다 이제. 뭐 무링링은 나중에 되니까. 진화 완료.
자, 그 다음 맹독충을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다리세요. 그리고 맹독, 그리고 저걸리 한 마리만 던져보세요. 한 마리만. 광물이 없는데 상대방의 병력이 얼만큼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맹독충을 먼저 앞장 세우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제 저글링이 갔는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이게 이제 상대방이 앞마당이 느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병영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테크가 느려서 통하는 거예요.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뿅.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트, 뭐야? 테란이구나. 자, 그럼 이번에는 테란전이니까 뭘 해볼까? 상계를 못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한번 바드라 보여드릴게요. 물론 바드라가 그렇게까지 뭐 대중적인 조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알고 있으면은 플레이하는데 재밌잖아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볼렛 두 마리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스랑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사람 모드 지어줍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퀴 스타트를 할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플레이를 할 때 안전하죠. 왜냐면은 상대방의 기갑병 그리고 화염차 뭐 사이클론 이런 거를 바퀴류 개멸충 바퀴로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가난해요. 물론 이제 여왕 링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가난하긴 한데 안전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죠. 저글링 이제 사신 막아야 되니까 6마리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앞마당에 사령부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으면 빼줍니다. 여기로. 여기 있으면 잡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발업 눌러줍니다. 자, 이제 저글링 6마리로는 여기서 사신을 막으시면 돼요. 자, 일부러 컨 못하는 척 하겠습니다. 상대방 잘하면서 왜 징징댔죠? 이거는 안 되겠네요. 컨 잘하네!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왕 앞마당에 퀸 한 마리 더 찍어주고요. 본진에 펌핑해주고, 펌핑해주고. 대공주 한 마리 찍습니다. 자, 그 다음 본진에서 이제 3분에 번식지를 가주는 거예요. 3분에.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자, 그 다음에 리벌리를 찍다가 3분 20초쯤에 이제 바퀴 속으로 올릴 겁니다. 자, 지금 바퀴 속으로 올릴 거예요. 오, 나의 여왕님, 말랄 포키 안무해. 자, 그리고 광물 대출은 여기서 이제 광물이 부족합니다. 두 개 짓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다시 두 개 짓습니다. 진화 완료. 자, 그리고 점막 또 핍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진화장도 지어주세요. 이 진화장은 방업을 누를 거예요. 그 다음 삼가스로만 할 겁니다. 일벌레는 42마리까지. 그리고 본진에 번식지가 완성됐잖아요. 자, 이거
감시군 좀 만들어서 정찰해주고 발음 눌러줍니다. 그리고 산모이트를 먹어줍니다. 아무데나 막 찍고 싶으면 태란하세요. 자, 방어부 누르고 에너지 업하고 산모이트를 먹고 먹지 말고 바퀴를 먼저 찍어줍니다. 가스가 부족합니다. 왜냐면은 감시군주를 봤을 때 생각보다 많아. 화염차가. 그건 아니죠. 광물 대출. 그러면은 먼저 바퀴를 찍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광물이 없는데. 자, 정찰했을 때 상대방이 메카닉이잖아요. 그 벤시아. 이럴 때는 본진이랑 앞마당에 포자쇼크 지워주고.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리벌을 쭉 찍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상대방이 벤시어가지고 바퀴가 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광물이 부족합니다. 감시공주 만들고 앞마당에 퀸 한 마리 더 찍고 리벌레만 계속 찍으세요. 리벌레만. 어차피 상대방은 타이밍이 없어요. 메카닉은 굉장히 대군 가스가 많이 들고 병력이 잘 안 쌓이는 조합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돈 많이 먹으면 잘 쌓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랑 감염 구덩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산모이팅 완성되면은 리벌레 붙여주세요. 지금처럼. 네, 한 번 더 정찰해줍니다. 한 번 더. 적은은 정찰이 중요해요. 물론 다른 종족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퍼축수로 막아주고 여왕으로 막아주고 가스 넣어주고 리벌레 계속 찍으세요. 퍼축수 지워주고 메카닉인 걸 확인했으면은 여기서 바로 히드라를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진화장을 한 개 더 짓습니다. 변이 완료. 자, 그리고 번식지를 가줍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점막을 펴줍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바퀴로는 그냥 할 거는 상대방의 그 화염차를 막는 거예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퀴 좀 더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육가스 파주고 일벌레는 66마리까지 그 다음에 방어력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광물 대출 히드라 불가능합니다. 눌러주고 이제 3월티 피는 거예요. 왜냐면 메카닉 상대로는 가스가 많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돈이 좀 빠듯하잖아요. 빠듯하지만 그래도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원을 그러니까 다른 유닛을 안 뽑더라도 뽑지 않더라도 멀티를 빨리 지워줘야 좀 더 좋아요. 그리고 밖에 계속 찍어주고 상대방이 지금 러쉬를 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저글링 던져볼게요. 안 오네요. 아직 안 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완성됐어. 굴락이 히드라 아니, 그 살모사를 가스의 상황을 보고 만약에 내가 가스가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한 800 이상이야 그러면 살모사 3마리 지금처럼 가스가 많아 그러면은 살모사 3마리가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히드라 뽑을 거예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나는 만약에 가스가 너무 없어 그럼 2마리까지 뽑으세요. 2마리 최소 2마리 최대 3마리 지금부터는 히드라만 뽑을게요.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산모티가 완성되면은 리벌레를 한 77마리 8마리까지 뽑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만 찍을게요. 일벌레는 광물이 없네. 히드라 업그레이드 해주고 공업 눌러주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퀴가 항상 상기돼 있어야 돼요. 항상 상계를 해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네요. 화염차의 견제를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계속 밟고 있습니다. 또 넓혀야 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막아주고 아이고 일벌레 죽네. 자, 이렇게 잡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또 뽑으세요. 또 지금 몇 마리야? 61마리죠. 15마리 찍으시면 돼요. 부족합니다. 다시 75마리 됐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자, 일단 계속 히드라 뽑으세요. 이제 바퀴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는 히드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리군주도 가져야 되니까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올려주고 광물이 부족합니다. 200까지는 계속 찍으세요. 진화 완료. 그다음에 정찰할 거예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바퀴 한 마리 던져봐 가지고 얼만큼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방금 눌러주고 여유 있을 때 멀티 한 개 더 펴주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오히려 제가 가봤자 상대방이 수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히 공격하지 말고 일단 히드라랑 바퀴를 부대 예정 해놓으세요. 지금은 그리고 최대한 상기해놓고 이 살모사도 가운데 넣어주세요. 혹시나 상대방이 오면은 싸먹고 안 오면은 무리군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무리군주로 넘어갈 때는 히드라를 버리지 말고 바퀴를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 왠지 부캐인 것 같죠? 느낌이? 창조적인 변이가 승리를. 자, 지금 이제 무리군주가 곧 완성되니까 한번 바퀴 던져볼게요. 바퀴만 너무 많이 던지면 또 눈치를 채니까 이동주만 던질게요. 실수인 척. 자, 이제 타락비를 8마리 뽑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를 더 해줍니다. 지금 가스가 없죠, 확실히. 아군이 공격받는데 설마 구경하나요?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성큰 그건 안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적들이 점막 중에 공격합니다. 영민 노동을 줄여주세요. 자, 그다음 지금은 시간을 버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무리군주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겁니다. 광물이. 자, 이럴 때 인구수가 막혔어. 바퀴 그냥 내가 죽이세요. 어차피 바퀴 쓸모 없어. 자, 그 다음 남는 인구수 전부 다 살모사, 타락기 전부 다 타락기입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변이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갈게요. 이제 러시리 갈게요. 항상 살모사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하셔야 돼요. 타락기 묶고 러시 갑니다. 이제 흑구름 써주고 기념포탑 써주고 흑구름 써주고 흑구름 써주고 에너지 업 설마 토르 끌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남는 후속 후속은 타락기를 찍어줍니다. 부족합니다. 창조적인 변이가. 착하신 분이구만. 별로 테크 빠르게 탄 거 아니었는데.